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오후장을 짜야지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제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는 좋지는 않은데 오후장 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유효할까요? 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그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물가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피크아웃의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일 미증시의 하락 원인은 이 가상화폐 쪽에서 이 급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이 그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미국의 기술주들, 테크주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오히려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지수 자체가 나왔을 때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될 때는 물가지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피크아웃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전일 새벽 미국의 급락은 오히려 미국 내 그런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밀렸다라고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아침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미증시보다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증시는 작년 중순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의 위치가 좀 다르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255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대를 대한민국 증시의 저점 라인대로 잡고서 매매할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에 비해서도 PER이나 PBR이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매도한다거나 시장을 이탈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미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보다는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3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보유했었던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밀려 내려가면 여기에선 이제 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이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 밀려 내려갈수록 오히려 내재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뭐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업황이 부진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의 업황처럼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는 쪽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서버라든지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메타버스 등 앞으로 신성장 산업 이쪽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 쪽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이 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언급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이슈로 작용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이 반도체 육성 계속해서 이 반도체 수출을 30%가량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글로벌적으로 이 반도체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라서 뭐 미중 패권 전쟁까지 들어갔었던 상황인데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1분기 때까지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2분기나 3분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수요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는 공급 쪽에서 물량이 많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 메리트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랑 SK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또 이 반도체 쪽에 많이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계속해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장이 증설이 되면 거기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비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급망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이 장비주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3월부터 뭐 5월달까지 진행됐어야 되는 수주가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순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취소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순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던 역사적인 경험을 찾아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그 금리 인상 기에서 시장 자체가 하락했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지금은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러시아라는 리스크가 있긴 한데 과거 역사적인 이슈를 따져봤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증시가 좋았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량한 종목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내재 가치가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적자가 심한 기업들은 지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만 내재 가치가 분명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이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현금을 전부 다 사용해서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목 자체는 기업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 일단 홀딩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 중에 최선호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앞전에 뭐 방송에서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뭐 DDR4에서 DDR5로의 그 공정 전환에 따라서 DDR5로의 그 전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원익 ITS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어제 좀 제대로 된 양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원익 IT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공정 기업 중에서 가장 내재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시장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분기 때 투자가 됐어야 되는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의 그 물량들이 장비 수주 물량들이 하반기로 뭐 5월달, 6월달로 순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익 ITS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완공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주가 가능하고 뭐 3공장, 4공장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역시 계속해서 공장 진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TS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2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호주로 원익 IPS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